여기 성적통, 제가 날로 먹는 담임하는 요령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. 저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그때그때 그 긍정적인 거를 미리 다 해놔. 학년말에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해놓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출력하면 벌써 2학기 중간고사 쯤 되면 다른 반보다 한 장이 더 많아. 그냥 평범하게 누가 기록하니까. 그래서 이 성적통지표 프로그램에 왜 학교에서 가정으로가 있죠? 그걸 쓰자니 시간이 쫓기고 요즘은 빨리 또 그것도 관리자들이 왜 이렇게 채점을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니 시간이 없어. 우리 교사의 명절이 사실은 정기고사 아니겠어요? 4대 명절 아니야, 4대 명절. 요즘은 자꾸 못 나가게 하고. 뭐 전학공도 연수한다고 또 그것도 또 하고. 그러니까 4대 명절이 점점 사라져서 교사가 점점 피폐해져. 저는 그냥 독하게 반 1년간 쓰고 나가. 좋대. 좋대 쓰고 나가. 그때 놀아야죠, 어떻게. 대신에 이제 요거는 뭐라 그러냐.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. 그래서 생활기록부 출력을 해서 스테이플러 집어서 애들한테 줘요. 그럼 재미납니다. 맨 위에 성적표잖아. 성적표는 툭 찢어 버려. 그리고 나머지만 선생님 집에 가서 엄마 보여드리는 거예요. 거기에 왜 자기의 칭찬이 거기 다 들어있지. 그 칭찬의 기준이 뭐 칭찬할 게 뭐냐? 아까 말씀드렸지. 볼펜 들고 잔게 칭찬이야. 그러니까 애가 아이마다 그 아이 기준으로 해서 변했을 때 그걸 다 기록을 해주거든요. 학교 안 나오던 애가 열심히 나오면 또 그것도 적어줘요. 주범 평가, 1인 1역 평가. 그래서. 좋겠네요. 그러니까 기말에도 안 바빠. 평상시 이렇게 해놨고. 근데 그 기말에 바쁘고 안 바쁘고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칭찬이나 야단은 씻기 전에 해야 돼. 칭찬도 마찬가지. 칭찬해서 바로 애한테 알려줘야만 이게 효과가 커요. 그 다음에 이게 학부모총회 때 아버님 나오셨죠. 꽤 많이 오셨죠. 그리고 2차 학부모총회 때는 1차 학부모총회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학부모 연수를 했어. 이럴 땐 어떻고 저럴 땐 저렇고 여기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애들이 성장을 하더라고.